지금도 어렵습니다. 백날산. 아, 네. 네. 발 살짝 들면서 몸까지 쓸 정도로 상당히 어려웠어요. 어려운 횡단샷을 풀어냈습니다. 네, 아 정말 열쳤습니다. 아 완벽하게 반발을 이용해줬죠. 속도도 좋았고 두께도 너무 좋았습니다. 자, 빨간 볼 뒤돌리기 대비죠. 멀리 네. 돌아서 리버스 핸드로 나와주고 키스가 살짝 났는데요. 인정? 자 여기서 행운의 한번 득점이 나오네요. 엄살필 선수도 행운 한번 받았군요. 자 인적구를 먼저 돌려내려고 했었나요? 조금은 두께를 갖고 갔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또 엄살필 선수도 행운이 왔으니까 또 이 행운을 잘 지켜가야겠죠. 돌리 오, 네. 행운이. 연속 행운이 따르는군요. 네, 지금 뭐 일목적구 힘이 실리면서 아래쪽에서 굉장히 불안했는데 득점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. 자, 그러면서 결정적으로. 행운의 득점까지도 행운의 득점이지만 다음 배치가 나쁘지 않게 섰습니다. 네. 자, 한 번쯤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고 있네요. 직접 넣는 것과 대전으로 돌리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할 것 같아요. 근데 편안한 게 진행하는 것은 대전이 좀 더 편할 것 같고요. 대전을 진행시켰을 때 빨간 공이 살짝 걸릴 수도 있거든요. 그 부분을 좀 걱정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. 대전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네. 자, 잘 뺐고요. 일단은 노란 볼 컨트롤 잘했고, 네, 좋습니다. 네, 득점 아주 멋지게 잘했죠. 선택을 잘했네요. 9대 4가 됐습니다. 이번 대회 뭐 1.784 이상의 에버리지를 꾸준히 기록했고 64강 32강에서는 또 1.8대 이상의 에버리지를 또 꾸준히 기록했고 이런 9점이 연이어 나왔잖아요. 네. 그 정도 경기력을 유지하면 사실 어느 누가 상대로 나와도 좋은 경기를 할 수밖에 없죠. 그렇죠. 자 그리고 다음 배치도 아주 멋지게 졌습니다. 5점 쫓아갑니다. 정된 이후에 회전력을 많이 살려줘야 되는데 네. 여기서 살짝 짧아져야 되거든요. 아 이거 네 득점이 됐습니다. 네. 네 됐어요. 조금 불안해 보였는데 다시 한번 보시죠. 네, 회전력을 아주 잘 살려줬다는 얘기죠.